이호석의 주력 종목 오늘 금요일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연결하겠습니다.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이호석의 주력 종목을 소개해 주시죠.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총 네 가지 종목 뽑았는데요. LG전자, 메가MD, 아이진, 윈텍입니다. 우선 예. 이제 네, 자, 그 실적주, 일단 뭐 가전 쪽의 실적주 LG전자, 그리고 교육주와 또 백신 신약 모멘텀이 있는 아이진, 그리고 윈텍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시가총액 550억짜리 소형주입니다. 머신 비전 장비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런 업체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꼽아주시는 건 이 기업에 뭔가 기술력이 있을 거고요.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종목 가운데서 오늘은 어떤 종목에 주력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LG전자하고 이제 아이진에도 주목을 하는데요. 시작하기 앞서 윈텍 짧게 말씀드리면 어제 장마치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삼성전기에서 세계 최고 성능의 IT용 MLCC를 개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윈텍은 이제 MLCC 검사 장비를 그 삼성전기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이제 수혜가 조금 기대되고 있고요. LG전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LG전자가 최근에 알턴니를 빼버렸습니다. 이제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를 했는데요. 1분기 잠정이익이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MC 사업, 스마트폰 사업이 손실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1조 8천억을 넘겼을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다면 이제 사업 구조 자체가 이익 창출력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보여줬고 앞으로 2분기부터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결국에 이제 매각이 아닌 철수를 결정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로벌 선두권에 있었던 통신 특허 경쟁력을 지킬 수 있었고요.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뭐 사물 인터넷 IoT나 로봇과 같은 신사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역량은 한 두 가지 분야로 전망 나뉠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고수익의 가전, 두 번째가 고성장의 전장입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저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막 가전이나 TV, 노트북에 대한 집콕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현재 백신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외부 활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으로 고성장의 전장이 있는데 전장 같은 경우에도 LG가 마그나와 합작합법인인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 매출이 앞으로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마그나가 애플카 프로젝트 참여했던 부분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합작 법인을 통해서 전기 책임 부품 조달할 수 있는 애플카의 이제 위탁 생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LG의 경우에는 이번 스마트폰 사업부 정리 자체가 꽃놀이표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아이진인데요. 최근 이슈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대상포진 백신 후보 물질 임상 1상 중간 결과 발표 있었거든요. 이 분야에서는 싱그릭스라는 제품이 FDA 승인 유일하게 받았는데요. 이거하고 유사한 이제 효과를 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일상 결과가 긍정적이면은 임상 초기라도 이제 글로벌 제약사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어느 정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6월에 최종 보고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진한테 붙어 있는 타이틀이 이제 한국의 모더나거든요. 이제 바로 코로나19 백신 때문인데 모더나가 개발한 것과 같은 형태의 mRNA 백신을 개발했어요. 최근 뭐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이라든지 국내 백신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국내의 코로나19 백신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후발 투자가 수익이 날 수 있느냐에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코로나19 백신은 의료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 공공 안보 영역에 속하는 이제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이 늦더라도 앞으로 성장성 자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의견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